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브로이스타즈 하이퍼차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본 서버인데 업데이트 적용이 됐고요. 보시면은 업데이트 선물로 상점에 신화 스타드롭을 무료로 주거든요. 일단은 열어보고 2개 정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게 아직은 스타드롭에서 하이퍼차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원숭이 골트 스프레이? 아무튼 2개 정도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등급 주는 게 랜덤인지 아니면 무조건 신화만 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소개점 보면은 아 다 신화 주나 보다. 신화 일단은 꽂으니까 바로 열어주고요. 아 PP 이거는 완전 거의 플레이 안 하는 계정인데 여기도 신화 그냥 업데이트 보상이 무료 신화 스타 드롭 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 플레이 아이콘 그리고 또 상점에 지금 하이퍼차지 업데이트 되면서 컬렉터 팩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하이퍼차지를 2600코인이나 주고 살 수 있는 보석 299보석은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코인 모아서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 어쨌든 리뷰를 달려야 하니까 구매를 하긴 할 텐데 요거는 이제 다음 컨텐츠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무료로 하이퍼차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기 때문에 요 이벤트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모든 브롤러의 하이퍼차지도 체험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달려보면은 막 랜덤으로 나오는데 브롤보라고 잼그룹하고 바운티 중에서 하나 걸리나봐요. 여기 이 이벤트 모드에서 25회 승리 달성하면은 쉘리 하이퍼차지 꽁짜로 줍니다. 참고로 하이퍼차지 개시 이벤트에서 쉘리 하이퍼차지 얻는다고 하셔도 얻어놓고 쉘리를 만렙 찍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무조건 참여해서 공짜로 하이퍼차지 얻어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신규 기어 나왔잖아요. 이거 일단은 6개 브롤러 다 사서 가제 기어 장착해놓을게요. 이게 가제 기어가 말도 안 되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하이퍼차지 있으면은 그 피해 기어 같은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세니까. 그리고 제키 거는 지금 당장 못 사네. 아 제키 하이퍼차지는 이번 시즌 더 지나고 구매할 수가 있대요. 토론 생각해볼까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없네. 얘도 못 사네 지금 하이퍼차지. 그럼 일단 바로 달려봅시다. 첫 번째 판 이렇게 렉이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첫 판부터 신규 브롤러 펄 걸렸습니다. 펄 하이퍼차지 달려볼게요. 녹여주고 그렇지 이게 은근히 근접해서 셉니다. 자 그리고 가지까지 먹여주고요.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오 데미지 잘 들어간다. 잠깐 와 야 불 뭐야 2000 데미지 들어온 거야. 펄 생각보다 일반 공격 판정이 괜찮아서 쓸만합니다. 자 이런 거 그냥 궁극기 날려버리고 근데 생각보다 멀리 안 밀려난다. 생각보다 자 일단 하이퍼차지 생겼고요. 자 하이퍼차지 갑니다. 들어오면 하이퍼차지 쓰고 바로 궁극기 이거 보내 일로와 일로 오세요 하이퍼차지 그렇지 킹샷 하이퍼차지 녹여버렸고요. 그렇지 자 그래도 펄은 좀 하이퍼차지 채우기 쉬운 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 근데 열기 게이지 관리가 좀 힘들다. 잠깐만 잠깐 제키 녹였고 나이스 불 들어와봐 오케이 제일 불 녹였고 오케이 자 온다 싶으면은 바로 가재 아 궁극기 그렇지 먹여주고 자 가재까지 써주면 체력 되게 밝고요. 하이퍼차지 키고 바로 궁극기까지 와 제키 하이퍼차지부터 달려볼게요. 우엉님 네 등장해주세요. 제키입니다. 제키 가자 이거 자 이번에 하이퍼차지가 참가되는 제키는 어떨지 한번 보세요. 우와 근데 너무 아니 근데 애들이 너무 같이 세져가지고 세질 것 같지 않은데요? 자 근데 이번에 하이퍼차지 제키가 좀 좋을 거거든요? 자 피해서 땡겨주고 아 하이퍼차지 쓰고 버틸려고 했는데 자 하이퍼차지 거의 다 찼습니다. 이거 뭐야 와 스파이크 하이퍼차지 범위 너무 넓어. 아니 상대방이 다 원거리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갑니다. 와 이거 가자 돌진 오케이 하이퍼차지를 한 건 했고요. 뒤쪽에 불 잡았구나. 불 잡았고 아니 잠깐 잡았어 한 명만 야 콜트 어디냐 콜트 사람 좀 천리 우와 펄 안 돼 펄 안 돼 자 이번 판 콜트로 하이퍼차지 다 맞추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다 맞추진 못해요 저도. 이건 저희가 벗겨내야 될 거야. 불 하이퍼차지 미쳤다. 불 안 죽어. 와 갑자기 와
아, 일진인데요? 아니 불 궁극기 쓰는 동안은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봤어요? 148밖에 안 들어갔는데? 자 바로 궁극기 잡았고. 오 나이스. 오. 자, 파이프 바로 파이프 차지. 파이프 차지. 그렇지 파이프 차지. 바로 궁극기. 아 까비. 어 궁 끊겼어. 안돼. 파이프 까비. 어 그래도 우리 어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그렇지. 근데 이번에 콜트 하이퍼 차지 어땠어요? 그냥 홀리스 에임이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탱커 브룰러들은 한 판에 막 두세 번씩 하이퍼 차지 쓰는데 원거리 브룰러는 한두 번 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불의 하이퍼 차지까지 갑니다. 아니 이거거든. 불이 아니,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봤죠? 아니 콜트 너무 불쌍해 죽이셨네. 그냥 밀어버리면 됩니다. 자, 하이퍼 차지는 쳤어요. 자 우리 또 하이퍼 차지 썼고. 야 근데 우리 언제 다섯 명 다 죽었어? 아니 잠깐만 이거 큰일 났네. 격차가 좀 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캐리 갑니다. 캐리 갑니다. 자 일단 잡아주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어.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나. 어 잡았어 잡았어. 아 공 쓰지 말걸. 아 나 정말 와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저 혼자 캐리하기가 이거는. 오 나이스 나이스. 멋있어. 와 근데 또 죽었어. 어, 야, 그만 죽어야 돼 그만. 하나 남았다. 그만 죽어줘. 제발 제발 저 어디가 펄 어디가 펄 어디가. 안돼요 펄님 들어가시면 안돼요. 안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제발 그만 좀 얘들아 그만. 어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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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그렇지 우리 원거리니까 멀리서 견제하세요.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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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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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멀리서 까비. 자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 갑니다. 이번에 제가 잼 홀더로 하려고 하는데 제 캐 바로 또 잼 먹고 불타가지고 이게 제가 체력 타임을 좀 해야 되거든요. 회복 타임 자, 잠깐 잠깐 타임 회복할 때 때리는 거 아니야. 오오 지금 왼쪽 라인 잘못 쳤다. 오케이 지금 왼쪽 라인 되게 잘못 쳤거든요 지금. 가자. 와 이러면 못 이겨요 사실. 이게 탱커들은 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탱커 하실 때 잼 안 먹으시면 안 먹으시겠지.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도망가자. 숨면서 가요 숨면서 숨면서. 아 일단 공 잘 깔아놓고. 어디가 제키 어디가 제키 어디가 제키 어디가 제키 어디가 제발 살아나왔냐 살아나왔냐. 와 제키 살아나왔어. 와 진짜 레전드. 방금 마지막도 봤죠. 레전드 살아주는 플레이. 제발 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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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키 제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맞죠 여러분들 이게 스파이크의 하이퍼 차지입니다.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 그렇지 그렇지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 이게 사기지 이게 사기지.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 그렇지 이게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쉘리에 이어서 스파이크 하이퍼 차지도 티어가 진짜 높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판인데 쉘리입니다. 쉘리 좋거든요. 쉘리도 좋아요. 쉘리 하이퍼 차지 가자. 몰래 넣자. 아, 아 오. 나이스 버텼어. 이러면은 오케이. 나이스. 와 지렸고. 자 하이퍼 차지 탔습니다. 하이퍼 차지 탔어요. 사이 돌아가고요. 때려주고. 빠져주고. 아. 아. 하이퍼 차지 이 정도면 됐고요. 오 상대방도 지금 하이퍼 차지 타이밍이라서 너무 세 너무 세. 상대방도 세. 물이 아니어도 돼요. 오케이. 어, 야, 펄 어디가 어. 골랐고 뒤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제가 막아야 돼. 골치 스모으로 방금 막았고요. 레어 공이 들고. 쉘리로 쉘리로. 오 막았다. 하이퍼 차지 더 키고요. 저를 처치했습니다. 잡아주고요. 맞죠? 쉘리 하이퍼 차지 개사기. 야, 이거 스펙 잡을게요 일단. 애무가 없어서. 아 까비 이게 공 잡고 있어서 애무가 없었어요 지금. 아깝습니다. 아까 히드랜드님 어 잠깐만 히드랜드님 팀 플레이팅을 주셨고 잠깐만 와와와 요거를 못 막네. 와 불 하이퍼 차지 너무 미쳤어. 잡아주고 우리도 하이퍼 차지 컸을 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패스! 바로 슈팅! 와! 성공!
와, 그래도 마지막에 하이퍼차지 쉘리로 또 기가 막힌 플레이 보여드리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모든 유저분들이 해당 이벤트 25승 달성 시에 쉘리의 하이퍼차지를 이렇게 무료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퍼차지 좀 많이 플레이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폴트나 불에 하이퍼차지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전에 써보니까 그냥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이퍼차지 순위 따로 매길 거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브룰러,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브룰러에 하이퍼차지를 획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차지는 그냥 사기다. 자, 나머지 제가 하이퍼차지 컬렉터팩 같은 거는 제가 코인으로 따로 구매해서 하나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 팔척팔척 선생님 최고. Mansuru Somonni.